얼마 전큰 화제였던 포항의 화로회 드라이브스루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. 울산에서도 이 화로회와 조개 등 수산물을 드라이브스루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정인곤 기자가 판매 현장에 가봤습니다. 북구의 한 수산물 직판장.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2일까지 휴업이었던 직판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한 시간 후에 다시 오시면은 차량 번호 보고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. 회를 구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고, 식당 상인들은 팔딱팔딱 뛰는 신선한 생선을 수족관에서 꺼내 손질하기 바쁩니다. 먹거리가 없으니까 다 지나쳐 버리는데 오늘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뭐 많이 찾아올 것 같고 장사 잘될것 같아요. 코로나19로 휴업이 길어지던 어업인들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가 도입됐습니다. 차를 타고 주문하는 손님도 있지만 전화로 미리 주문한 뒤 곧바로 회를 찾아가는 손님도 많습니다.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북적이는 횟집 찾기를 꺼리던 손님들은 수산물 드라이브스루가 반갑기만 합니다. 차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해를 갖다 주니까 그게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울주군 강양 어촌계도 4월 한 달간 매주 주말마다 명선교 근처 횟집에서 문어와 고동 판매를 위한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합니다.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비대면 거래가 도서관 책 대여부터 교과서 배부, 이제는 회까지 드라이브스루로 확산하며 코로나19를 힘겨워하는 상인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.